코로나19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은 치료제와 백신일 텐데요. 이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관련 기업과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제약 바이오 산업에는 오히려 성장의 호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위기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제약 바이오 업계에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나선 업계와 학계, 연구소,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을 믿어도 된다며 개발해드린 노력이나 비용에 대해 100%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말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번만의 기술 개발로 그치지 않는 것이고 많은 동반 효과를 낳아서 우리나라 바이오 의학 수준 전체를 크게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넘어 제약 바이오 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시키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에서의 성과는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자신감을 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지난달에만 4,865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수입을 문의하거나 요청한 국가만 약 50개국에 달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국민연금은 제약 바이오 기업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분기 동안 녹십자와 종근당 홀딩스 지분율을 1%포인트 이상 늘렸고 한독과 보령제약 등을 보유 종목에 신규 편입시켰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최근 4천억 이상 규모로 조성되는 글로벌 바이오 헬스 K펀드의 운영사 모집에 나섰습니다. 펀드는 바이오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투자, 해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늘 자동차와 반도체의 뒤를 이어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만 언급되어온 제약 바이오 산업.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 안보 차원을 넘어 국가 경제를 책임질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